이쪽은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저 건너편, 길 건너가면은 길이 더 넓어져요. 이곳에서 블록박사는 비보 좌회전할 건데요. 지금 저쪽에 직진하는 차도 있고 우회전하는 차도 있죠. 2차로는 우회전 차로예요. 왜냐하면 직진하면은 이게 차로가 하나니까 1차로에서만 직진해야 돼요. 2차로에서 들어오면 서로 쫑나요. 이런 곳에서 블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저 끝에 옳지, 요차 지나고 요 파란 차 지나고 나 좌회전해야지. 으아, 이거 뭐야, 오토바이다! 이런, 뭐야, 뭐야. 싱크하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기름이에요? 뭐예요? 우와. 자, 다시 한번. 오토바이가 어디서 나왔죠? 오토바이는 여기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왔어요. 인도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섭니다. 지금 내려섰죠? 여기 내려서요. 내려서고, 그리고, 옳지. 옳지, 지나가고, 지금은 오토바이가 직진한다는 걸 몰라요. 파란 트럭이 지나갑니다. 나 이때 저 맞은편 차안 오네? 옳지, 나 가면 되지? 여기서 꺾습니다. 꺾고, 쾅.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비보 좌회전한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건너오면 차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인도에서 내려가고 2차로 쪽에서 직진한, 물론 신호에 따라 직진했어요. 녹색 신호예요. 비보 좌회전차가 더 잘못? 2차로에서 직진한 오토바이가 더 잘못? 투표해 보겠습니다. 비보 좌회전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우회전 전용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한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2차로가 직진 금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진 금지 표시는 없네요. 여기 우회전만 돼 있고요. 1차로는 직진과 비보 좌회전이라 돼 있고요. 직진 금지 표시는 없어요. 제가 지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요. 직진 금지는 없고 우회전 전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직진하게 되면 길이 없으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비보 좌회전 블박차가 더 잘못인지, 2차로 쪽에서 직진한 오토바이가 더 잘못인지 투표 시작. 비보 좌회전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6%, 직진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그래도 좀 이거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일방적이네요. 거의 일방적. 어려운 사고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예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자전거는 어떻게 가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자전거 1차로 못 오죠? 자전거 1차로 못 오고 2차로로 오다가 자전거도 직진해야 돼요. 자전거는 그냥 쭉 신호에 따라 직진할 수도 있고요. 또 자전거 이렇게 해서 이쪽, 자전거 횡단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가거나 아니면 어중간에 중간쯤으로 오거나. 지금 저 오토바이가 그런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자전거라 생각하자고요,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가 이렇게, 여기 자전거 횡단도, 꼭 얼마 안 떨어졌어요. 몇 메터 안 떨어졌습니다. 자전거랑 사고 났으면, 만약 자전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좌회전차가 와서 들이받았으면, 자전거 잘못 없어야 되겠죠. 보행자 신호니까. 보행자 신호가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였다면, 자전거가 좀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다면, 오토바이랑 비슷한 속도로 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비보 좌회전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 다만, 이 오토바이는 자전거는 아니잖아요? 자전거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온 거, 오토바이도 좀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는 한 80대 20, 비보 좌회전차 80, 오토바이 20. 일반적으로 비보 좌회전일 때 80대 20이다라고 보험사는 얘기하죠. 그런 걸 여기다 적용시키면 될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조금 더 마음에 안 들면은 한 70대 30까지도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토바이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거. 그 잘못이 그래도 신호를 보고 갔는데, 그리고 오토바이도요 자기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왔으니까 눈치 보면서 왔으면 좀 주변을 좀 살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오토바이 20에서 한 30까지 보고 싶습니다. 블박차 운전자께서 질문하셨는데, 우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한 오토바이 잘못도 상당히 큰거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비보 좌회전차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돼요. 저 파란 차 지나가면 바로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자전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요. 이때, 요 10시 방향, 이쪽으로 살폈더라면, 그냥 꺾고 생각하지 말고, 살폈더라면 오토바이를 보고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비보 좌회전차의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